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. 자원 외교 비리 의혹으로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둔 날 새벽. 성 회장께서 전화를 걸어오셔서 그 내가 여기저기 구명노비를 한 것이 있다. 그런데 사실상 안 됐다라는 얘기 솔직히 하면서 내가 좀 진실을 고백할 거다. 북한산을 오르며 이기수 기자와 48분간 통화한 성완종 전 회장. 마지막 인터뷰를 끝낸 뒤 자살했습니다. 이기수 기자가 3년 전 그 전화 통화 녹음이 담긴 USB를 건네줬습니다. 3년 전 그날 녹음된 거 그대로 다시. 사실 이거 이완구도 예. 이완구도 지난번에 그 보궐선거 했지 않습니까? 예. 다 선거 때문에 조금씩 다 주고받고 그러는 거잖아요. 예, 예. 나는 성심성의껏 예. 성심성의껏 했어요. 내가 이 양반한테도 한 3천만 원 주고. 예.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는 고 성완종 전 회장의 마지막 인터뷰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. 그런 사실 없고요.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. 성완종 회장하고 돈 거는 없어요. 1심 법원은 이완구 전 총리에게 유죄 선고를 내렸습니다.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성 전 회장의 인터뷰 녹음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서진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. 지금 모든 관심은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에 쏠리고 있습니다. 네. 이수격과 단독으로. 그런데 성 전 회장 사망 며칠 후 배명진 교수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. 분석해보겠습니다.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 배명진 교수도 함께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 금액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는 예. 이 진실성, 진정성을 나타내는 이 측정을 했을 때 한 예. 75% 정도밖에는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.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말씀이시네요. 그렇죠.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. 이완구 전 총리 측에서 배명진 교수에게 감정을 의뢰했습니다. 4월 9일 날 성완종 사망 직후에 예. TV조선에서 배명진 교수가 나와서 분석 결과 얘기한 게 있거든요. 4월 16일이더라고요. TV조선에. 아, 예.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의뢰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? 그렇죠. 소리공학연구소는 감정서를 작성합니다. 예. 이전 총리 측은 법정에서 감정서를 토대로 성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. 당시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던 감정서를 입수했습니다. 목소리의 진실성에 대한 전문가 성문 감정서라는 제목. 결론은 성완종이 이완구에게 주었다는 금액을 이야기할 때는 평균 62.7%의 진실성이 얻어졌고 금액 발송도 오락가락 모호하게 발송하였고 따라서 성완종의 목소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보았을 때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의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.